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오랜만에 다이소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잘 쓰고 있는 다이소의 꿀템들을 소개할 텐데요. 그에 앞서 요즘 핫한 다이소 로봇 청소기를 언박싱 해볼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이소에서 로봇 청소기라니. 사실 지우개 청소기 수준이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 안 닿는 곳 먼지 청소에는 좋을 것 같아요. AA 건전지 넣고 벨크로 테이프 붙이고 동봉된 부직포 붙여주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아주 심플한 청소기예요. 매일 청소하지만 청소기가 안 들어가는 소파 밑이나 침대 밑은 따로 청소해야 해서 아주 번거롭잖아요. 다이소 로봇 청소기 하나면 더 이상 엎드려 청소하지 않아도 돼요. 흡입도 못하고 맵핑 기능도 없지만 그래서 더 좋기도 해요. 맵핑 기능이 없으니까 작은 구역을 무한대로 청소시키기 좋고 흡입 기능이 없으니까 청소기가 얇아서 어디나 쏙쏙 들어가요. 전선 치우느라 수고하는 일도 없고요. 켤 때도 끌 때도 버튼 하나로. 부직포 필터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한가득이에요. 추락 방지 기능까지 있으니까 5,000원에는 과분한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제가 찐 강추하는 싱크랙이에요. 위생적인 스텐 소재로 깊이감도 좋고 길이 조절까지 되니까 가격과 관계없이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길이가 약 35cm에서 53.5cm까지 조절되니까 대부분의 싱크대에는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한 설거지 후 건조시키기에 딱이에요. 컵이 쏙 들어가는 깊이감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바닥 모서리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기둥이 있어서 물빠짐도 좋고요. 처음에는 식기 건조대로만 썼는데 쓸수록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종이 완충재를 깔고 실온 보관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담았더니 너무 예뻐요. 아보카도, 바나나, 복숭아, 양파까지. 같은 과일인데도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주방 위에 자리 못 잡은 식빵. 바스켓 안에 넣으면 식빵 두 개가 맞춤처럼 딱 들어가요.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가정통신문부터 셔틀버스 시간표까지 챙겨야 하는 프린트가 정말 많아요. 어수선한 프린트 정리에 딱 맞는 집게 자석이에요. 두꺼운 자석으로 튼튼하고 여러 장의 종이도 쉽게 집을 수 있어요. 각종 자석으로 고정해 두었던 프린트를 한 군데 모아요. 한두 장만 고정해도 자석이 떨어지기 일쑤였는데 너무 좋네요. 너저분하던 현관 프린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집게에 볼펜까지 거치 가능하니까 최고. 학생이 있는 집에 강추예요. 이건 제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투명한 바트에 뚜껑도 있고 속 안에 체망이 함께 들어있어서 무르기 쉬운 채소 보관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실제로 몇 달 사용해보니 체망 덕분에 채소에 물기가 생기지 않아서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었어요. 밀폐가 아니지만 밀폐용기 키친타올의 조합보다 훨씬 편하고 오래가더라고요. 물기 은건한 키친타올 갈아줄 때마다 찝찝했는데 키친타올 안 써도 되고 큰 채소도 통째로 보관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자투리야채 보관함으로 활용해보세요. 소개해드렸던 중용기, 냉동실 정리법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따로 정리하지 않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트레이와 중용기를 이용한 정리법, 제가 강추하는 방법인데요. 세워서 보관하다 보니까 트레이가 꽉 차지 않으면 쓰러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쓰러지는 중용기를 고정해줄 미니 북 스탠드를 구입했어요. 두 개에 1,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 작아서 더 좋은 크기예요. 미니 북 스탠드로 중용기를 고정해요. 저희 집처럼 냉동실이 가득 차지 않는다면 이 방법 활용해보세요. 냉장고 정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빈 공간은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냉장고가 너무 비었네요. 맛있는 거 사서 꽉꽉 채워야겠어요. 모모님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